월드컵선의 요즘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평내 대명진 쪽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남양주에 거주하기 때문에 남양주 평내동에 6월 말 입주할 평내 대명 루첸 리버파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사전 점검이라 지금 테라스가 가장 문의가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지금 볼 게 이제 104동, 104동 보이시죠? 저 104동에 있는 3층에 있는 테라스 하우스 제가 같이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내부 구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고! 안녕하세요, 열정민입니다. 평내 대명 루첸 72B타입 테라스 하우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좌측은 이렇게 팬트리가, 조그만한 팬트리가 있네요. 우측은 신발장이 있고요. 의외로 여기 신발장 하부 쪽이 의외로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좌측에 보면 이게 팬트리, 아담한 팬트리, 사이즈가 아담한 사이즈라 보시면 되고, 자, 우측에는 이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좌측부터 수납장들이 있고, 열어볼까요? 네, 상당히 수납 공간이 넉넉하네요. 넉넉해서 신발 보관하는데 뭐 적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또 이게 하단에 이게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벗고 이렇게 걸리적거릴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건 보완이 됐네요.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이제 판상형 구조예요. 판상형 구조. 방과 거실들이 다 창가를 보고 있어요. 자, 여기가 104동에 301호. 자, 들어가서 우측부터 침실 1번. 상당히 깊어요, 침실이. 안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고, 보이시죠? 붙박이장. 여기가 25평형을 확장한 서비스 면적처럼 여기가 25평은 여기까지만 돼 있고 나머지는 여기가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장형.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다고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침실을 여기다 딱 놔두고 아이들 책상을 여기다 딱 놔두면 공간이 저는 사이즈가 잘 나올 것 같네요. 느낌상 방이 좀 넉넉해서 좀 괜찮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좌측에 보면 여기 화장실, 공용 화장실, 욕조랑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공용 화장실 겸 욕실. 자, 우측 볼게요. 여기도 붙박이장은 없지만 아까와 동일한 구조로 방이 넓어요. 여기는 침대를 여기다 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에 구조가 이 침실보다는 좀 약간 작은 느낌. 한번 사이즈를 보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방은 넓어요. 요즘 애들이, 큰 아이들은 방에서만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방이 넓어서 괜찮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고요. 좌측이 주방인데요. 거실입니다. 34평보다 좀 작은 느낌이 좀 들지만은 작다고 막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일단 25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이즈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테라스죠, 테라스. 야, 104동 301호. 앞에 막힘이 하나도 없는 테라스네요. 앞에 물청소하고 있어요. 오늘 사전 점검 날이라, 보시면 거실과 안방에서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야,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 물씬 납니다. 왜냐면 2호 라인보다는 1호 라인이 앞에 막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향은 남서향으로, 오후에부터 좀 많이 들어올 거라 판단되고요. 의외로 테라스가 넓어요.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안방 쪽에 돔을 씌워서 좀 쪽모그랑한 서재나 어떤 뭔가 창고 형태를 만들고, 이쪽은 어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비 올 때는 어닝 치고 비 안 올 때는 걷어서 어떤 그 바베큐 파티나 약간의 그런 어떤 냄새나는 음식들을 여기다 조리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주방 보실까요? 주방은 의외로 좀 작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역시 안쪽은 25평형급이랑 좀 사이즈가 작네요. 여기도 소소하게 이렇게 붙박이장들 들어가고, 여기 식탁이 좀 되겠죠? 예. 여기는 김치냉장고하고 냉장고 자리.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있고 오븐 들어가 있고, 보이시죠? 여기는 대피 공간.
대피 공간 겸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반을 놔둬가지고 차곡차곡 해가지고 짐들을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안방을 들어가 보실까요? 최첨단 네트워크 시스템, 코콤과 각종 방 컨트롤, 전등, 콘센트를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안방을 보시면 안방이 확실히 작네. 예. 여기는 25평 정도 사이즈네. 여기는 역시나. 여기는 베란다가 있고, 장점은 베란다에서 여기 위에, 공간은 소소하게 할 게 많네요. 밖에도 안방에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다는 그 특이 장점. 근데 안방 사이즈는 딱 침대 하나 들어오면, 침대 하나 딱 들어오고, 여기가 붙박이장 하나 달면 되겠네. 제 생각은 여기다가 침대 하나 딱 들어오고, 여기 화장대, 드레스룸. 드레스룸들이 쭉 있고, 오른쪽에만 드레스룸인데, 여기는 왼쪽에 앵글 다가지고, 별도의 이제 뭐 앵글 돼가지고 옷장을 만든다고, 안쪽에는, 보일러실이죠, 보일러실. 도시가스니까, 당연히. 어이구야. 자, 그리고 이쪽에, 안쪽에는 부비욕실. 샤워부스 별도로 있고요. 사이즈도 아담하고 괜찮네요. 제가 봤을 때는, 25평에 7위 타입, 약 30평의 테라스로 전반적인 느낌 괜찮고, 더더군다나 저는 이게 3층이라 좀 낮을 거라 생각했는데, 2층, 1층이 필로티고 2층, 3층이기 때문에 약 높이가 한 4, 5층 느낌 정도 납니다. 4층, 5층? 느낌 괜찮아요. 자, 이때까지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은 열정면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열정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